아유, 쫄리네. 맥시멈 3만원이라 4만원 충전하고 이불 덮었습니다. 어서 자장가를. 이불 덮었습니다. 압축할 거면은 골드 들고 오자. 바로 두 장 제거할까? 여기 제거, 여기 제거. 클리어하면 점수별 7점. 아, 아이고, 자 키민가수입니다. 점수 곱하기 10점. 아마 승천 없어서 많아봐야 한 1000점 넘게 나올 텐데. 개구리잖아. 이거 완전 빡겜 가관입니까? 하이랜더는 진짜 할만할 거고, 저주 점프는 좀 힘들 것 같고. 모드 말고 빠른 모드도 끄라고요? 모드만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저주 하이랜더 포함입니다. 아니, 옵션에서도 끄라고요? 아, 이거 미션 주신 분이 얘기해야지. 단투 무검 프레츠. 단투 들고 오자. 반사신경. 배신도 하나 살까? 개느린들이 열. 옵션도 끄면 진짜 개느린. 아이, 이게 내장이 나와? 성난 잠 크기의 민심에 따라 설정에 빠른 버림도 꺼주시길 바랍니다. 민심 잘 못 읽으신 것 같은데. 님들 이거 끄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림. 기강 시계 잡음. 이거임, 이게 끈 거임. 이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끄라는 사람은. 나 레디 눌렀는데 5초 뒤에 맞았어. 이것이 참 크리트인가. 이것이 장 크리트인가? 어, 대단한 나옴. 이거 2배속으로 봐도 느릴걸요? 바로 이거야. 이제야 잠이 오는군.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셨군요. 아니, 무시. 아, 무력화라니 좋은 카드긴 한데 굳이 두 장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 저런 거는 아이언 클레드 주라고. 무력화 받고 무력화 넣고. 말은 이렇게 해도 다 들리거든요. 말도 이분의 터져서 사망. 속
닥터 진짜 개느린데. 이 게임 이 속도로 어떻게 플레이하지? 빠른 전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안 돼! 아, 고개 넘. 상점새 깨깨빠빠 쪼매라 진짜. 와, 황금 우상 15밖에 안 깎인다. 대박. 미션 거신 분 죽으시면은 호딱 바꿔버려. 바꾸고 다 모른 척해야. 자냐? 자냐? 가냐? 어, 예비다. 느리게 하는 게 미션입니다. 띵띠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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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이렇게 느렸었어? 진짜 개느리네. 레디 누른 지 2초 있다가 때리는데? 아니 졸라 답답하네 진짜. 돈 못 내고 자기 하기 위한 미션맨의 계략인가? 당신은 잠들 것입니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와 허락 떨어졌다. 와 예 빠른 전투 해냈다. 고기 하나 더 넣을까? 고기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이랜더 보려면은 나중에 가서는 고기 지워야겠다. 누가 빠르다고 하는가? 제발 안 돼요. 빠르다고 하지 마. 대체 얼마나 느린 삶을 사셨어요? 이게 빠르다고? 진짜 겁나 느린데. 어, 잠깐만. 퍼펙트 봐야지. 아, 나 괜찮없지? 2시간짜리 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럼 중등복 조금밖에 안 올라온다고. 슈퍼 슬로우 모드. 근데 진짜 겁나 느리다. 원래 이렇게 느린 게임이었다는 게 너무 빠르다고요? 와 반사 데미지 3점밖에 안 돼. 대박. 누가 빠르다고요? 안 돼. 당크리트 분들은 계속해서 보는 걸로. 묘수네 묘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 이거 퍼펙트 했죠? 아닌가? 아, 나 퍼펙트 했지.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퍼펙트 엔지 안 엔지. 폭주 될까? 폭주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 으잉 미친 스네코 꺼지시고 껌별 넣으면 되겠다. 손목껌에다가 내장해체도 좋긴 한데 이거 유물 25개 점프도 있으니까 껌별 해가지고 엘리트 쭉 잡아보죠. 근데 엘리트는 상태 이상 넣어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해. 아르리님 반갑습니다. 아, 나 괜찮없지. 뭐다 놓은 사람들인데. 안녕하세요. 어이,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꺼져. 고개. 도둑놈들 너무 세다. 승천 없어도 얘네들은 세네. 예비뿔 잡히면 쓸 수 있다. 어? 연막탄 개입. 연막탄만 있으면 고개 뽑으면 이번 턴에 쓸 수 있는데 그냥 천천히 가야 하겠지. 쟤네들 세대만 때려도 떨어지잖아. 이 게임 승천 17까지 안 가면 나름 괜찮은 게임이었군. 이거 제 거가 나을 것 같네요. 탈출구 전문성 탈출구가 낫겠다. 괜찮? 전략가 나올 때까지는 고생 좀 하겠네. 예비뿔 나왔으면 쓰는 건데. 아이씨 칼찌 약한 거 봐. 저 약한 칼찌한테 맞았어. 흑옥 해골 전문성. 전문성 강화할 수 있지. 고개 강화는 게 낫겠다.
전략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갖고 싶다. 전략가. 괜전 살 걸 그랬나? 당장은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덱 최종 덱까지 가면 또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괜전이 전략가님 대단원 강화가 될 수 있을까? 순대 강화도 되니까. 오예. 매돌 작은 상자 흐릿함. 흐릿함도 좀 그런가 아닌가 넣을까? 안전제일 아님? 아 근데 지금 코스트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차라리 압도를 넣을까? 퍼펙트 해야 되는데. 퍼펙트의 욕심을 내야 되니까 넣어놓자. 아 대단원 쓰는 게 낫나? 아 근데 대단원 쓰는 거보다 체력 아끼는 게 낫지 않나? 플레이 스타일까지 느려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맞긴 해. 이렇게 하는 게 전략가 좀 줘봐라 친구들아. 우리 친구 맞지? 집중이나 전략가 좀. 작은 카카드라. 대단원 진짜 좋다. 운이 좋아야 쓸 수 있는 카드지만 운만 받쳐주면 좋음. 발돌림이랑 흐릿함 강화하고 이거
재단원 뺏기면은 답답해서 뒤질 텐데. 잘 돌림. 프리탑 유지할 수 있을까? 안 되네. 프리탑 유지해야 퍼펙트 하기 편한데. 일단 종이학이라서 이 정도만 해도 맞긴 맞는데 30딜밖에 안 돼. 이게 프리탐 쓰는데 괜히 코스트 낭비해가지고 대단원 돌리기 더 힘들어졌어. 전략가 하나만 나오면 거의 끝나는 덱인데. 집중 나와도 어느 정도 될 거고. 전략가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 퍼펙트는 되고 있다. 발로우 감사합니다. 2단원. 이 정도면 커피 해도 되겠지? 전략가 집중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이랜더 아니었어도 안 집었을걸요? 굳이 두장 집을 필요 있는 카드는 아닌데. 심장 가려면 저기로 가는 수밖에 없네. 이쪽에 상점이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물음표 밟으면서 가자. 아, 고기가 나버리네. 와, 미친. 야이. 승천 없어도 첨탑하는 거는 변하지 않네. 아니, 왜 반사신경만 나와? 전략가 달라고, 전략가. 전략가 뭔지 몰라? 내 작은 전략가. 내 여름 전략가. 맞다. 이거 하나 못 받아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순수까지.
궤도도 나쁘지 않겠는데 뭐 없어도 그만일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괜찮지 뻔데 괜찮불 나오네. 여전히 여기는 첨탑입니다. 고개 돌리고 탈출구 예비 대단원을 버려놓을까? 대단원을 버리면 이제 대단원 각이 나오지 않을까? 아, 어차피 60딜이구나. 대단한 평소에 강화를 안 해서 쓰다 보니까. 집중도 안 돼. 근데 전략가 하나만 있어도 돌지 않나? 아이, 뭐또 전략가 나오니까 집중뿔 나오는 거 봐. 헤헤. 와, 근데 전략가 강화 못하네. 이게 게임이냐? 노강 전략가 써야 돼? 써야겠네, 이거. 하참. 첨탑한다. 윙부츠 극구. 아씨. 안 돼, 부상도 치마. 일단 순수 이긴 하다. 지워야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맛은 있구만. 이걸 위장 크림이? 아이, 그래도 전략가 강화 안 되네. 제비 나왔다. 지금 제비 넣을 만한 게 집중이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오면 순수로 지워도 되는 거라서.
조금 되기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퍼펙트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그 정도 되기 아닐까 깨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트하 전마 적어도 잡을 수 있긴 하겠다 아예 속도도 느린데 그냥 잡을까? 아니 잡지 말까? 대충 프리타임이나 쓰면서 넘어가자 잡아도 점프 없어요 저거 업적만 있음 그래서 뭐 굳이 잡 필요도 없고 야 제발 화상 넣지 마라 너도 잡긴 하겠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넣지 마 순수 다섯 장 지울 때가 너무 좋다. 이게 게임이지. 넌 뒤졌다. 으앙 죽은. 님의 패배를 인정하십시오. 킹기 가더리 드림캐쳐 쓰잘데기 없는 거만 주네 형상 넣을까? 아니야 강화할 시간이 없어 아니 근데 형상 넣으면은 안정성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럼 넣어야지 전부 강화? 하으 너무 좋아 소리 봐 회식에 먹었어도 진짜 좋았을 텐데 이거 하이랜더까지 볼 수 있나? 고개 지우면은 하이랜더긴 한데 근데 고개 지워서 하이랜더 해버리면은 그 퍼펙트가 조금 위협받을 것 같긴 해 일단 하이랜더 각을 보긴 보자
다음 상점에서 제거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다른 거 지우고. 트하. 근데 다음 상점에서 지울 수 있나? 돈 드나? 동일한 카드가 없으면 하이랜더입니다. 타격 수비 무력화 생존자 같은 기본 카드 제외하고. 무려 100점이나. 아이, 근데 이거 진짜 고개 지우긴 좀 그런데. 어떡하지? 걔도 나오면은 고개 딱 지우면 되는데. 고개 지우면은 원턴 킬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뭐야 방금. 아, 풀강화라서 둘다 되는구나. 불에서 아무것도 못함. 퍼펙트 당이기 때문에 심장도 퍼펙트 하면은 5000. 승천 없으니까 확실히 게임이 쉽긴 하네. 보스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네. 보스가 한 마리가 적네. 달팽이가 없구나. 나 달팽이 퍼펙트 고민하고 있었네. 그러면 이제 고개를 지우냐 마냐. 지울까? 지워도 되겠지? 고개 지우면 천호님. 고개 지우면 천호님. 퍼펙트 하면 5000원이고, 고개 지우면 천호님. 순수 대갑 추가할 때 쓰죠. 퍼펙 못하면 4000원 손해임. 고개 지우면 1000원 더벌수 있어. 21장이라서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한다. 지우면 도박 물약 살 돈이 없어. 175원 제거 비용 175인. 도박 물약 살 돈 없어. 심장 1드림. 그래 맞아. 심장 1드리어지 여기. 첫 턴 방어 안 너무 쓰고. 명령어에는 공백이 안 들어가요. 아이고 역가님. 아이고 스팀 감사합니다. 야호 역가님입니다. 미포 빨고. 아, 드롭 포션 안 나오네. 고동 1대밖에 안 된. 저요 저다 들어가. 혹시 다음 판 미션 같은 거 걸려 있나요? 다음 판이요? 다음 판. 드드드드드드드드드. 미션 부자 증가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미션이 많지? 전략가도 바뀌면 지울까 싶기도 한데 저건 내또도 되겠지.
이런. 야, 막히냐? 안 막히지? 느린 거 살짝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퍼펙트 다 했나?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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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허접해. 남도가 즐기는 방송. 그거 좀 많이 이상한데. 심장 허접해. 에베베베베 에베베베베베. 포션 버려 있단 거 필요 없어. 포션으로 죽여주지. 포션 대단원 맞고 죽어라. 뽑아 쓰는 대단원. 저거 보스 네 다리 높이. 아이고 아이고 그냥 빠른 전투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쉬웁니다. 낮에 자야 돼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데 중투로 치유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저경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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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다소곳한 거 봐라. 아이고 자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